예,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선배입니다. 오늘은 금호동에 있는 일식집에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싸이마세. 저기 혹시 메뉴가 뒤쪽에 있습니다. 삼겹살? 아니, 저희가 일식집이 아니고 저희가 삼겹살 전문점이거든요. 일식집 아, 일식집 아니에요.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삼겹살 맛있어요. 삼겹살.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손님 삼겹살을 가루로 드셔보겠습니까? 가루요? 네. 네. 아, 예. 내 삼겹살! 뭐야, 저. 에이. 여기, 가루 삼겹살입니다. 이게 바로 그 가루 삼겹살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쿰쳐. 손님, 가루 삼겹살에 진짜 삼겹살을 얹어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 가루 삼겹살을 얹은 삼겹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손님! 네? 저 가루 삼겹살을 얹은 삼겹살을 가루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주세요. 네. 자, 가루 삼겹살을 입힌 삼겹살을 간 삼겹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쿰쳐. 저기 혹시 다른 거 없나요? 이런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가 하나 있죠. 떡갈비 서비스 드릴까요? 네. 불! 아! 떡갈비. 네, 가루 삼겹살에 익힌 삼겹살을 간 삼겹살로 떡갈비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쿰쳐. 저기 혹시 마실 건 없나요? 아, 혹시 맥주는 어떠세요? 카스? 아, 제가 미성년자여가지고. 아, 또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칵스가 또 있죠. 칵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또 레시피가 있어서 저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늘보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칵스. 아, 칵스요? 네. 아직까지는 하늘보리인데 저를 따라하시면 칵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까주시고. 한 150ml 정도를 음용하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에 나는 바텐더다 생각하고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하얀 거품이 올라온 이걸 보면서 입맛에 다져주세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세요. 다음엔 아직 안 돼! 라고 속으로 외쳐주세요. 그리고 입가에 하얀 거품이 나면서 이제
이제 못 참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즐기는 거 마지막. 카스 왜 먹냐? 학스 먹지. 라고 외친다.